안녕하세요, 솔쇠요. 오늘은 쭈욱이 동서남 최남단 뉴질랜드 최남단에 왔어요. 여기는 블러프라고. 참고로 서울은 없어요. 서울은 저기 최북단에 가면 있습니다. 한국은 뉴욕 instead.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어서 남쪽으로 가면 지금 더 춥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딩 꺼내 입었어요. 지금 너무 추워서. 뭐 별거 없어요. 저 레스토랑 하나 있고, 이거 다예요, 여기가. 주차장. 최북단 쪽에 좀더볼게 많아요. 거기는 이제 길게 뻗은 트랙도 있고, 저뭐 샌둔 해가지고, 그 모래 마운틴 막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가 훨씬 좋고요. Gonna take a picture with a New York. 어, 뉴욕 안 보인다. 미안. 진짜 넬슨에서는 출발할 때는 여름인 줄 알고 겨울옷 다 집에 보냈는데 지금. 하여튼 이렇게 블러프를 보여드렸고요. 내일은 저희가 저기 스튜어드 아일랜드라고 이제 정말 최남단에 있는 섬을 가는 거고요. 저 그레이워크 중에 하나가 저 안에 있어서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있다가 나올 예정입니다. 페리니 뭐니 너무 비싸가지고 페리 예약하고 헛들 예약하고 숙소 하루 거기서 이제 갔는데 또 그냥 바로 나오면 좀 그러니까 하루 지내는 것까지 예약을 해서 거의 지금 한 400불 들었어요. 네, 일단은 여기 블러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내일 아침에 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가방 완전 끝까지 진짜 제 가방은 음식 가방이라서 마지막 라면의 맛까지 사냥까지 끝까지 넣겠습니다. 저희는 차를 여기다 두고 갑니다. 여기가 어제 저희가 묵었던 곳. 저기 블러프러지라고 부킹 사이트는 안 나오고요. 온라인 웹사이트 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컬러풀하잖아요. 장난감 같아요. 하여튼 여기가 저기 페리 스테이션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페리 스테이션에서 차를 대면은 4일에 50불 들어요. 거기서 묵고 저희 지금 차 대고 나왔는데 10불 냈어요. She said like $5 a day. Yeah. She's like, if you have 4 days, I give you 10 bucks. 엄청 쿨하신 분이에요. 이거 가방 여기다 두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갑니다. 전 늦는 줄 알고 엄청 뛰어왔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걸어올 걸. 아, 꽤 크네. 나쁘지 않을 듯. Thank you. 저게 다 파우치 안 차릴게. 파우치.
죽을 수도 있어. 원래 커피나 뭐 티 뭐 이런 걸 줬나 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다 중단됐고 물만 마실 수 있대요. 오늘의 날씨는 흐린. 남쪽으로 내려오면 추워지는 게 맞긴 한데 이제 너무 추워요. 여기 섬인데 덜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아 그리고 참고로 트랙은 이 페리 탄 곳에서 1시간 정도 더 걸어가는 곳에서 트랙이 시작을 합니다. 첫날은 8k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뭐 1시간 정도 걸으면 한 2km 더 걷겠네. 그럼 총 10km? 뭐 그럼 나쁘진 않겠네요. 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저 처음으로 패딩이네. 이 바람막이 자켓까지 입었어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이따가 분명 좀 이제 걷다 보면 더워서 버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바닷가 바로 앞에 여기 페리 내린 곳에서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방금. 와 깜짝 놀랐네. 너무 추워. 아 근데 지금 멍청하게 지금 메모리 카드도 안 가지고 나 지금 난리 났어. 배터리도 없고 지금 막 추워서 고프로는 안 되고 지금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지금 좀 뭔가 이제 멍청한 짓을 많이 해서 비디오를 엄청 아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참고로 날씨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안 좋을 거를 알고 왔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좋은 날에 오면 더 좋지만 그래도 내일은 조금 개인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기대해 볼게요. 걸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9분 등산 시작합니다. 등산은 아니고 페리 내린 곳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트랙 하는 데까지. 아씨 벌써 힘들어. 망했어. 아 있다. 포트 윌리엄 트랙 4K 이쪽으로 4km. 4km야? 젠장. 드럽게만 해. 진짜 이쁘구만. 이게 전복